비가 오고 난 뒤라 소백산자락에 있는 영주 구성면인데요. 저물 맑은 것좀 보세요. 이야, 지금 엄청 굴곡에 물이 맑습니다. 이야. 오늘은 날씨도 시원하고, 처음으로 지금 여기 꼬치골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여기 민박집에 손두부가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이 마당에는 예쁜 꽃들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데요. 제가 그꽃 이름을 다 모르겠어요. 이게 백합인 것 같은데, 붉은 백합. 꼭 조화처럼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요. 그리고 이 화분도 뭘로 만들었는지 참 특이합니다. 이 주인 어르신께서 꽃을 되게 사랑하고 계시나 봅니다. 백합이 이렇게, 요거는 꽃무릇처럼 생겼는데 참 예쁘네요. 백합도 활짝 피었고요. 여기가 민박도 하고요. 이렇게 손두부 해서 같이 하나 봅니다. 저는 이곳에 지금 처음 와봅니다. 한 바퀴 돌아볼까요? 옆에는 직접 지은 농산물이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농사를 지어서 식재료를 조달하고 계시나 봐요. 여기 백일홍이죠. 벌써 백일홍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지금 고추가 지금 아주 잘 되었고요. 배추, 상추 이렇게 식당에서 사용한 식재료들이 밭에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호박도 이렇게 길을 만들어줘가지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넝쿨이 뻗어나가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꼬치골 지금 한낮인데 이렇게 손님들도 많이 와 계시네요. 마당에도 파가 이렇게 있고요. 대파가 지금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는 여기 난로에다가 두부전골을 해준다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통나무도 이렇게 가득합니다. 주변 산세가 너무 멋집니다. 이쪽 뒤에 밭에는 들깨가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저기 벌통도 키우고 있고요. 와, 산새도 조용하니 너무 좋네요. 들깨 밭에 들깨 향이 코끝, 바람이 부니까 코끝을 스치네요. 아주 고소합니다. 여기는 지금 오래된 집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다 떠나고 아무도 안 사나 봐요. 별통도 이렇게 키우고요. 이름 모를 꽃, 바위. 이곳은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직접 담근 고추장, 된장으로 음식을 만드시나 봅니다. 이 가마솥에다가 두부를 만드시나 본데요. 와, 가마솥 아주 큽니다.
이제 메뉴 좀 볼까요? 여기가, 여기가 단양군 영춘이네요. 영춘면. 전골 볶음류. 주로 메뉴가 두부로 되었는데, 두부 전골 백반, 순두부 백반, 돼지고기 두부 전골 백반. 산초 두부구이도 있네요. 맛있겠다. 길가 바로 옆에 있어서 찾아오기도 쉽습니다. 식사가 나와서 밥을 먹겠습니다.